예, 환희아빠입니다. 기아 자동차 K7 프리미엄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이 끝났고요. 이제 그 각종 탈부했던 그 커버류만 장착을 하면 출고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앞서 마스팅했을 때 안내를 드렸듯이 뭐라고 하죠? 이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부식 방지만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시공했는데, 지금은 저희 이렇게 아우토와임 매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는 이 세라믹 오리지널 버전, 이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방음하고 방진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하게 뭐 방수 방청은 기본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방진 기능, 방음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시공을 해놓고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의 하부가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장치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단단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잡소리라든지 하부에서 올라오는 공명음이 일정 부분이 줄다 보니까 많은 차주님들께서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 버전으로 시공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게 저희 아우터와임에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더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을 또 내놓을 거예요.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뭐 물론 추가 기능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더 좋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제품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신규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기능뿐만 아니라 방음하고 방진 기능을 굉장히 탁월하게 성능 향상을 시켜놓은, 그리고 진짜 세라믹 가루, 세라믹이 포함된, 그리고 요만큼이 아니라 대폭 향상된, 함유된 그러한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뭐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은 준불연 제품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죠? 한꺼번에 차량이 전소가 되는 상황까지는 좀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연성이 아니라 준불연 소재고 중금속하고 발암 물질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고, 보통 일반 제품들은 시공하고 실내로 냄새가 들어오죠. 타르 냄새, 기름 섞인 냄새, 그 아스콘 냄새라고 하죠. 아스팔트 공사하는 그 냄새가 들어오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러한 제품은 실제 그러한 냄새를 장시간 맡았을 때 현기증이라든지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 생식기관이라든지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 뭐 중금속이라든지 발암 물질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오리지널,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은 중금속 발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 하부에 보시는 대로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보니까, 아니,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전기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연료 라인이고 이쪽은 전기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부 전체에 밝은 회색으로 세라믹이 전체 시공됐어요. 그러니까 한이 아빠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죠. K7을 만들어서 이 세라믹 오리지널 통에다가 한번 살짝 담갔다 빼는, 꼭 그렇게 시공해서 나온 것 같은, 차량이 이렇게 생산돼서 나온 것 같은 그런 퀄리티가 나오게 돼요. 많은 차주님들께서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너왁스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필수예요. 이너왁스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지금도 이너왁스가 똑똑 떨어져요.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환희아빠의 머리 위에서도 여기서도 막 똑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듬뿍 쏴야 돼요. 이너왁스는. 듬뿍 안에다가 이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 게 이너왁스입니다. 액체 방청제. 언더코팅이나 하부방청 작업을 하실 때는 꼭 필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 뒤쪽으로 와보시면은, 뭐 이거는 뭐 기존에 그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우레탄이에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우레탄이 섞여 있는, 저희가 방음하고 방진 기능 때문에 첨가한 우레탄이 섞여 있는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이 또 시공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 뒤쪽에서 올라오는 공명은 진동까지도 많이 잡아주는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 조금 작업이 좀 밀려 많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으로 시공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애청자분들께서 각 지점, 저희 아우터와임 각 지점의 엔지니어분들, 마스터분들하고 미리 1668-3868 전화 주셔서 미리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이 K7 차량이 휀다 방음을 하는데, 이 휀다 방음
이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던 것도 원래 이렇게 제조 생산회사에서 나오듯이 깔끔하게 여기까지 다 덮어있습니다. 물론 안 떨어져요. 이것도 얘는 난연 제품이에요. 난연 제품이고 방수가 되고 물을 먹지 않습니다. 차에는 물을 먹는 제품을 쓰면 안 돼요. 물을 먹는 제품을 차에다가 시공하고 붙이면 안 되겠죠. 방청제가 그래서 방수가 돼야 되는, 기본이 방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안 돼요. 자동차에 시공하는, 예를 들어 방청제라든지 지금 보여드린 그 현대 방음할 때 시공하는 흡음재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디포 재질의 방음재라든지 그 불이 붙으면 안 되고 물이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시공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불이 붙고 물을 먹는다, 그거는 절대 환희학과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우터와임은 그런 제품 자체를 취급조차 안 해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대 방음을 하는 거는 이너왁스가 머리에 떨어졌어요. 너무 듬뿍 뿌리다 보니까 이너왁스가 환희아빠 머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휀다 방음을 하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즘 차량들은 차체가 낮아졌어요. 낮아졌고 타이어 휠도 커졌습니다. 휠도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량도 뭐 스포츠 차량처럼 낮고 날렵하고 멋있고 잘 나가고 안정감이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이 휠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휠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이게 귀에 거슬린다라고 하셨을 때는 현다 방음을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언더코팅을 하면서 현다 방음을 함께 하면 좋겠죠. 뭐 물론 모든 차량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 차주님들의 차량을 운행하시는 차주님들의 선택인 거지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필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차량을 운행해도 이 뭐라고 하죠? 주행 질감은 틀린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귀도 틀리고 느낌도 틀리고 감각도 틀리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똑같은 차량을 운행해도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기아 자동차 K7 프리미어 이 차주님이 군산 사시거든요. 군산? 전라북도 군산에서 저희가 군산에는 이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하는 곳이 없어요. 뭐 물론 일부 비슷한 제품이거나 유사 제품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들이 있죠. 수성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보조 제품 이런 거 파는 곳들은 있을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을 시공하는 곳은 현재는 군산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주님께서 저희 아우터와인 평택점에 차량을 입고를 해주셨고 꼭 그 차주님의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사실 저희가 이 차량의 영상 촬영은 예정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차량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을 촬영 예정이 있었고 이 K7은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예정이 없었지만 저희 차주님께서 내 차의 하부를 꼭 보고 싶다. 난 이 차를 오래오래 30만, 40만, 50만, 10년, 15년 타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해서 환희아빠가 긴급하게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남바도 또 초반에 알려드렸듯이 차량 남바가 이 차주님의 따님의 생일이랍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 K7 프리미어 차량의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촬영 영상들도 저희 아우터와임 채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추후에 더 좋은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